안녕하세요. 알렉사 센터의 알렉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평소에 찍던 영상이랑 다른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제가 요즘에 조금 다른 향수들을 데려온 게 많아서 제가 앞으로 제 영상에서 소개할 향수들을 정말 간단하게 그리고 좀 어떤 컨텐츠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지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어떤 향수를 좀 어떤 식으로 소개할지 조금 참고가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향수는 이건 정말 예전부터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향수가 수가 좀 많다 보니까 좀 길어진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바로 제 구독자분 중한 명인 아드리안님께서 이렇게 정말 소중하게 예전에 킬리안 23종 샘플을 보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샘플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소분을 직접 해주셔서 보내주셨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시향해 보느라 정말 오래 걸리기도 하였고 또톰 포드 런 하우스가 좀 향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톰 포드 향수들과 함께 뭐톰 포드 탑10 이렇게 해서 톰 포드 향수들 전반적으로 담아보도록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좀 대박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플로라이크의 아 진짜 패키징이 정말 미쳤습니다. 플로라이크의 바로 엄브렐라 포르투. 와, 진짜 이거를 어떻게 정말 좋은 기회로 얻게 되어서 어원 엄브렐라 포르투 이것도 잠깐 소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진짜 향수 제가 본 향수 중에서 패키징만큼은 과연 최고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디스커버리 세트들이 있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디스커버리 세트들이 아직 소개하지 못한 애들이 정말 많은데 바로 이니시오의 카날 블렌드. 이거는 저희가 단향 구어망대 계열 정말 좋아해서 구매를 했고 이것도 좀 저에게 여태 산지 정말 오래됐는데 진짜 손이 안 가더라고요. 히스토리 데 파품의 디스커버리 세트인데 한 진짜 한 1년 동안 사놓고 한 번도 안 맡아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한번 그래도 소개를 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페넬리곤스의 센트 라이브리. 이것도 페넬리곤스의 좀 베스트셀러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이것도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페넬리곤스 향수들을 선택하실 때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거는 이제 이것도 제 구독자분인 이제 모모님께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요즘에 모모님께서 보내주신 향수들 시향하느라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이네케라는 하우스의 향수 샘플 세트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천천히 한번 맡아보고 전반적인 하우스 느낌이나 어떤 향수가 괜찮은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울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친 향수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드린 향수인데 바로 보자의 벌링턴 1819입니다. 이거는 진짜 향 파트 미쳤습니다. 진짜 너무나 미쳤습니다. 이거는 진짜 제가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제가 남은 인생 동안 딱 하나의 향수만 고를 수 있다면은 이 벌링턴 하나를 고를 정도로 너무나 미친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영상을 담아볼 예정이고요. 이 벌링턴을 이제 사면서 받은 게 로자의 캔디 오드. 이것도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향수인 만큼 리뷰를 해드리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좀 멀리서부터 다시 오면 저번 영상에 잠깐 소개해드렸던 데메텔의 허니서클. 이것도 가성비 정말 좋은 향수인 것 같아요. 봄에 쓰기도 좋고 여름에도 사용할 수 있는 향수인 만큼 이것도 좀 전문적인 리뷰를 가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국내에서 생소한 향수일 거예요. 프로푸몸 로마라는 하우스인데 바니타스라는 향수입니다. 이 향수는 바닐라 계열의 향수인데 와 진짜 향이 정말 미쳤습니다. 바닐라를 좋아하신다면 이 바니타스 리뷰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좀 진한 수색에서부터 오는 그런 좀 믿음감도 있습니다. 향이 이것도 정말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드린 향수인데 드디어 드렸습니다. 루시님 덕분에 이것도 결국에 제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골드필드 앤 뱅크스의 퍼시픽 락머스. 너무나 좋은 향수죠. 여름 향수로 너무나 좋은 향수이고 이것도 미쳤네요 향이. 이것도 제가 여름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예요. 그래서 아마 여름 향수 탑 리스트에 아마 분명히 들어가게 될 향수일 것 같아요. 순위는 제가 아직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확실히 여름에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향수.
골드필드 앤뱅크스의 퍼시픽 롬버스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킬리안의, 저희가 정말 좋아하는 킬리안의 향수들이 있는데, 바로 킬리안의, 이거는 국내에서도 정말 보기 힘든 향수라서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저도 처음 이걸 알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버틀부터 정말 특이해요. 버틀도 정말 예쁜데, 이거는 굿걸곤배드 스플래시 오브 네롤리라는 향수입니다. 근데 이게 또 같은 시리즈로 스트레이트 투 헤븐 스플래시 오브 레몬이 있고, 또 밤부 하모니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스트레이트 투 헤븐 스플래시 오브 레몬도 이제 오고 있는데, 그때 같이 비교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향은 역시나 킬리안의 향수답게 너무나 좋아요. 근데 좀 굿걸곤배드 네롤리가 들어가서 약간 더 중성적인 느낌도 있고, 약간 그 네롤리 쪽에 약간 상큼한 느낌? 화이트 플로럴 느낌? 그런 느낌도 가미돼서 오리지널보다는 좀더 선호하게 되는 그런 향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킬리안의 향수들이 있는데, 이거는 진짜 이 굿걸곤배드 스플래시 오브 네롤리보다 더 보기 힘든 향수일 거예요. 바로 아마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건데, 킬리안 향수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킬리안의 향수이고, 킬리안이 러시아 마켓을 한정으로만 나온 향수들입니다. 그래서 각각 Dangerously in Love랑 그 다음에 Some Like It Hot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지금 또 저희 집으로 오고 있는 게그 Criminal of Love라는 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접하기 힘든 이런 킬리안의 향수들도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바틀 정말 특이한데 킬리안의 향수만큼 굉장히 센슈얼한 느낌 참 괜찮은 향수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향수는 이거는 제가 정말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여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리드의 향수입니다. 그런데 크리드에서는 아직 출시되진 않은 향수이고 지금 나온 향수에서 조금 다른 플랭크로 나온 향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새로운 향수인데 바로 이 향수는 이제 크리드의 바이킹